확실히 아까 좀 허심탄회하게 속마음 서로 이야기하고 하니까 네. 분위기가 한결 나아진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일들이 국제결혼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과정인데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는데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둘, 셋, 오. 와.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타슈켄트에서 유명한 플롭 하는 집이래요. 이게 양고기랑 소고기 같은 거 쌀에 해바라기 씨유를 볶아서 만든 게 플롭이라고 하는데 옷이라고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타슈켄트 타워라고 한 370m 정도 되는 타워인데 여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아까 보니까 저기에서 풍선 날리는 것도 하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도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이사님 덕분에 제가 우즈베 이제 저녁을 구경하면서 좀 느낀 건데 나라 정서가 굉장히 정겨운 것 같아요. 예, 정겹고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하죠. 사실은 진짜 순수한 거. 네. 팁을 줘도 네. 안 받고 네.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였냐면 네. 문을 열고 닫을 때요 닫히는 걸 끝까지 손으로 잡고 있어요. 조용히 닫으려고. 네네. 차 문도 그렇고 가게 문도 그렇고 네.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특히 차는 우즈벡 사람들의 재산 집다움의 일호입니다. 다운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차를 되게 소중히 여겨요. 막 한국 사람들 보면 오셔가지고 차 문을 막 세게 막 닫아버리면 욕도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 좀 실수로 세게 닫았는데 저를 네. 막 째려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죄송하다고 했는데 아마 속으로 욕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는데 저기가 타슈켄트 타워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신부님이 타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녁 식사 끝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 높네요. 아까 보니까 저기서 풍선도 날리던데요. 예, 높이는 375m입니다 저희가요. 아 높네요. 예, 이거 타슈켄트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 이 신부님은 이제 아무래도 시골이시니까 네. 아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아 나 한번 타보고 싶어. 그래서 타고 가자.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아까 좀 허심탄회하게 속마음 서로 이야기하고 하니까 네. 분위기가 한결 나아진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일들이 국제결혼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과정인데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못 갖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또 있다 보니 그게 신랑들한테 피해도 가고 저희도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체크해서 신랑님이 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는 냉정히 가감히 깨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네 그게 남는 거예요. 겁니다. 또 신랑님의 마음에 상처를 안 주고 가장 중요하죠. 자 가시죠 저 빼. 아 풍선이요? 예. 아, 풍선? 저거 저 타워 위에서 신부님, 아까 난리던데요. 아, 진짜요? 신부님 네. 되게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네. 어, 사진 찍으시네. 두 개 살려고요. 네 아니 아니 그 빨리 뛰어가시. 아저씨가 이제 가는 것 같아서. 예. 시켜 주면 자 두 개 두 두 얼마요? How much? 이만 원. 25,000? 두 개에 5만 섬. 예. 쌍짝으로 어리? 신부님부터 하나 주세요. 수소든 건 아니겠죠? 네? 수소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죠? 수소는 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네. 아, 지금 뜬금없는데 이거 보니까 네.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오물풍선 날린 게 생각나네요. 죄송합니다. 이 로맨틱한 아니, 순간에. 아니, 저도 그 생각이 한 게 왜 수소 들었냐고 했냐면은 네. 서울에도 이거 많이 오물풍선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네. 걔네는 헬륨이 비싸가지고 수소 넣어서 터뜨려서 이게 펑펑 많이 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 하셨네요. 네. 아쉽네요. 8시까지라고 해서 여기에서 풍선을 날리셔야 되겠네. 여기서 신랑 신부님들이 소원을 한번 빌라고 했어요. 날리면서. 네, 이거 날리면서. 나한테 똑같아요. 나랑 갔다 왔다. 아니, 왜? 마지막 밤인데. 마지막 밤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무슨 소원 빚을 건지 알려주면 안 돼요? 여기서 잠깐 놓치고 있는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는 방법 딱 30초만 소개해드릴게요.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원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 것도 아시죠? 법이 정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제휴업체들이 얼마나 베테랑이면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국내 유일 이사당의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꼭 전화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둘, 셋, 넷. 와. 행복하게 사세요. 우즈베키스탄은 택시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택시가 아예 없어요. 45불 주면 택시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거든요.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양떼쓰기 어플로 이용하면 되게 편리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바가지 안 쓰고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 돈만 주면 돼요. 여기 우즈베크 올 때 얀덱스를 깔아서 오는 게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오셔도 깔아도 돼요.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은 왼쪽 손에다 이렇게 끼잖아요. 근데 우즈벡은 오른손에다 이렇게 낀대요. 신기하다. 저 끼워줄 때, 결혼식 할 때 끼워줄 때 왼손에 끼워줬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아, 결혼식 할 때? 네, 근데 저한테는 오른손에 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른손에 끼워주지? 그랬어요. 서로 자기 나라 문화대로 끼워졌네요. 네.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거 바꿔끼길래 바꿔 끝나보다 되게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오른손이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았어요. 카페도 많고, 그렇죠? 신부가 와보고 싶다고 한 곳이 여기예요? 예, 여기가 젊음의 거리인 브레이드웨이입니다. 낮에 오시면 카페 쫙 있습니다. 신부님이 꼭 가보고 싶다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신부님은 시골에 계신 신부님이라서 이런 브레드웨이라든가 타스켄트 타워라든가 이런 꼭 가보고 싶다 본인 요청해가지고 시간이 좀 늦었는데 저희가 왔습니다. 신부님.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나 봐요. 거리가 아무래도 멀고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쁘네요. 네. 여기 한 7시나 8시, 9시 오면 더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저희가. 근데 이사님은 이렇게 멀리 해외 나와서 한 달에 거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럼 집에서 혹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되게 싫어하죠, 아무래도. 저희 아들이 특히 더 싫어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아들은 저랑 같이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기회를 못 줘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럼 혹시 아들이 영상 볼 수도 있는데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해외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달라 부탁한다. 사랑해. 이제 아내분이 처음에 이거 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국제결혼 사업을 왜 하느냐. 남들이 다 이거 위험하다고 그러고 해봤자 보람도 없는 일인데 왜 일을 하느냐. 자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을 결혼을 시켜보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가지고 보람도 느끼고요. 또 간혹가다 한 번씩 보면 뭐 돌 때라든가 100일 때라든가 뭐 학교 입학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사진 보내주고 하는 모습이 그런 거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어휴. 아기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네요. 네. 제가 만약에 아내였어도 한 달에 뭐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일하고 볼 기회도 자주 없고 하면은 조금 서운할 것 같긴 하네요. 많이 서운해하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이게 배운 게 이건데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나이가 제가 이제 50대이다 보니까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젊은이들 30대, 40대, 50대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이 결혼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신부님들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시한님한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오, 예쁘다.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사진 찍으세요. 괜찮아. 문 닫는 소리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즈베키스탄 가게들 빨리 문 닫는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네요. 좀 늦게까지 영업을 합니다. 저기 초상화 그려주는 데도 있어요. 니하오. 니하오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이렇게 내미는 것 때문에 아이스크림 다섯 개 강매 당했어요. 야, 진짜 이거 완전히 딱 멋있네. 예쁘다. 오, 한국말 써 있네. 콘게 저거 핫도그지 저거 콘게. 푹 쉬시고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아침밥 되게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보게 될 텐데 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